골프하는 사람들은 자기 전에 맨날 유튜브를 보잖아요. 근데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모양이 안 나와, 암만 해도. 유튜브에서 프로들을 보고 막연하게 정석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신체 조건에 맞는 스윙을 더 효율적으로 배우시는 게 그대로 쿡. 네. 묵직하고. 야, 미쳤다, 이거 진짜. 그죠? 진짜 손맛 좋죠? 아니, 완전 달라요, 내가 알던 거랑. 편하게 쳐보세요. 좀 불편하게 친 것 같아, 이거. 오, 거리 많이 나가시는데요? 골프 치신 지 어느 정도? 2년이요. 지금 스코어는? 무조건 100개 넘게 치다가 며칠 전에 처음 100개 안쪽으로 한 번에 들어왔어요. 왼쪽으로 말렸습니다. 후위 걸렸기 때문에 런이 많이 발생하고 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클럽 스피드는 굉장히 좋으세요. 원래는 이 정도는 아닌데. 네네. 저꾸른다. 본인의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체가 좀 많이 밀리는 것 같고 공을 잘 안 봐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클럽 스피드가 86, 87대가 나와요. 제가 볼을 한번 쳐볼게요. 보시면 네. 77마일에 162예요. 차이가 뭘까요? 클럽의 스피드는 훨씬 더 빨라요. 근데 왜 거리는 비슷하게 나올까요? 정타. 두 번째는 다운블로우로 치지 못하셔서 그래요. 드라이버처럼 스윙을 하시기 때문에 다운블로우로 정확하게 컨택이 안 되는 거예요. 백스윙이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해서 몸이 뒤집어지세요. 이런 느낌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연습이 안 되시는 거예요. 다운블로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어드레스 잡아보실게요. 예. 여기서 백스윙이 지나치게 돌아오세요. 예.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서 공을 쓰러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몸이 뒤집어지면서. 예. 백스윙을 위로 든다는 느낌으로. 네, 여기서 바로 들어준다는 느낌에서 바로 떨어지시면 땅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렇게? 네. 백스윙이 올라가실 때 요거를 치지 않고 든다는 느낌으로 스펀지를 대지 않고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다운스윙도 바로 네, 그런 느낌으로 해야지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일어나고 후진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대로 위로 올라가야지 밑으로 몸쪽으로 더 간결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리듬 잡고 이렇게 돌리시는 습관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떻게 됐어요? 하체가 이렇게 굴르듯이 백스윙이 올라가면 이게 한 방 맞으면 굉장한 장타예요. 근데 이게 안 맞아버리면 빠이빠이. 네. 위로 하나, 둘, 네. 그 느낌으로 볼을 한번 쳐보실게요. 그대로 업. 네. 어떠세요? 조금 아까보다 두껍게 맞은데. 훨씬 더 깔끔하게 나와요. 아,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팔로우 때문에 지금 방향성이 그런 거고요. 임팩이 정확하게 눌려 들어간 느낌이 나오죠. 아까 좀 이렇게 할킨 것 같았으면 네. 뭔가 좀 더 두껍게.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연습을 하나 시켜드릴 건데 네. 러닝 어프로치 혹시 할 줄 아세요? 예, 네. 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네, 오른발 앞꿈치 쪽에다 놓고 그대로 약간 오픈 스탠스를 한 상태에서 체중을 살짝 왼쪽에다 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콕 찍어주는 그냥 여기서 바로 헤드를 들 거예요. 헤드를 하나 바로 들고 땅. 지금 인업 궤도가 지나치신 거기 때문에 약간 아웃인 궤도로 치려고 하는 연습을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대로 들어서 콕. 공이 이렇게 콕 찍혀서 나가는 느낌으로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공을 헤드를 떨어뜨려주는 느낌으로 콕 한 번만 찍어볼게요. 오른발 앞꿈치 쪽에다가 공을 놓으실게요. 그리고 핸드 퍼스트 많이 넣고 스탠스 더 좁혀주실게요. 네. 하나. 콕. 아이고. 네. 손목 쓰시지 말고. 백스윙은 바로 꺾었다가 콕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 지점을. 네. 바로 꺾으라는 게. 네. 바로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제가 생각한 이게 아니라. 예, 예, 예. 뒤로 빼시지 말고. 바로 들어서. 콕. 네. 이렇게 해서 공이 튕겨나가는 느낌을 조금 익혀볼 거거든요. 그대로. 콕. 아우, 이상하다. 페이스를 이렇게 돌리지 마세요. 얘 돌리는 거죠, 제가. 네.
그대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콕, 자, 콕 이렇게 튕겨나가는 느낌이거든요. 하나, 콕. 네, 비슷해요. 네. 정타만 안 나왔어요. 스탠스 더 좁히실게요. 네, 콕, 콕. 그렇죠. 이렇게 튕겨나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러닝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발사각이 굉장히 낮잖아요. 이렇게 친 게 지금 56이에요. 자, 이번에는 그냥 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40에서 50 정도 크기? 뭐 한 이 정도 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오른발 앞꿈치 쪽에다가 놓고 그대로 바로 위로 들 거예요. 위로, 위로, 이런 느낌으로 발사각을 낮추는 거거든요. 공을 앞으로 밀어줄 거예요. 그대로 하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오. 지금 130까지 가요. 콕. 네. 발도 가만히 있고 그냥 다 가만히 있고 얘만? 네.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제가 지금 오픈 스탠스를 한 이유도 오른쪽으로 무릎이 스웨이 되는 걸 막아드리려고 한 거예요. 최대한 바로 올라가셔야 돼요. 바로 올라갔다가 오. 이런 느낌. 이게 지금 142가 간다는 거예요. 하프 스윙에서 임팩트를 순간적으로 콕 눌러주시면 되세요. 손목 힘으로 콕. 어? 안 눌러졌죠? 네. 네. 조금 더 눌러주셔야 되는데 거리 보세요. 자, 내가 풀스윙 했을 때 거리에 15% 정도만 짧지 거의 다 가요. 뒤로 빼지 마세요. 들어 올려서 그대로 눌러요. 안 눌러지죠? 네. 궤적 자체가 지금 아직도 인아웃 궤도기 때문에 제 여기서 일로 좀 땡기는 거죠? 땡기는 느낌으로. 아, 그래요? 네. 바깥으로 들어서 아예 몸쪽으로 땡기는 느낌으로 콕. 네. 조금 이런 식으로 눌러요. 그러면 야, 나 이거 굴린다고 쳤는데 이게 왜 150이지? 프로들 보면 요렇게 샷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예. 이게 하체의 이동을 최대한 잡아놓고 볼을 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도 7번 아이언으로 180까지 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치는 거예요. 하체의 이동을 최소화시키고 임팩트로 거리를 날리면서 방향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죠. 제가 7번 아이언으로 딱 155를 치거든요, 필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필드에 나가셔도 언듈레이션이 있으실 때도 훨씬 더 정확한 컨택으로 볼을 치는 게 가능해지시는 거죠. 풀스윙의 느낌이 아니에요. 이렇게 스윙이 너무 크세요. 그냥 하프 스윙 용도의 느낌으로 하프, 펀치 이런 느낌으로 하체 이동을 최소화시켜서 임팩을 만들어내주면 정확하게 공이 날아가신다는 거. 한번 해보실게요. 네. 우리는 이제 영상이나 이렇게 보잖아요. 네네네. 그럼 뭔가 헤드에 일로 가는 것 같으니까 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느낌이 다른 게 그냥 들었네? 네. 난 뭔가 이렇게 몸이 돌아야 된다고 생각해. 아, 키가 큰 사람들이 있고 작은 사람들이 있듯이 저처럼 여기가 이렇게 얇은 친구가 있고 여기가 있으신 편이잖아요. 네. 여기가 있으신 분들은 프로들처럼 몸의 회전을 지나치게 넣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야 돼요. 피니쉬를 끝까지 잡아버리는 것도 사실 무리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간결하게 컨택 위주의 스윙을 배우셔야 되는 케이스인 거예요. 사람들마다 레슨이 다 다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백스윙은 조금 더 간결하게 그 다음에 거기서 임팩트에 집중을 해서 공을 잘 까야지 스윙을 잘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좋은 스윙에서 좋은 샷이 더 많이 나오겠지만 클리닝 같은 경우는 몸의 회전보다는 정확한 컨택 위주로 쳐도 팔뚝 두께 한번 보시겠어요? 이 차이에서 저는 힘이 없어요. 손목에 힘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손목 힘을 활용해서 볼을 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10m짜리 어프로치를 쳐도 제대로 못 맞추니까 자꾸 막 가요. 제 예상컨대 어프로치에서도 뒤로 빼실 거예요. 와,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 그대로 들어주신 상태에서 누르고 그대로 들어주신 상태에서 누르고 이런 느낌이요. 오, 느낌 좋았어. 네. 헤드 스피드가 갑자기 86에서 75로 줄었어요. 근데 정확한 컨택이 나오니까 거리가 150이 가죠. 그러면 이거 이상을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7번 아이언으로 150을 치신다는 거는 아마추어 분들이 목표로 하는 거리고 아이언의 클럽은 여러 개잖아요. 내가 7번 아이언으로 180을 친다는 건 5번 아이언으로 200을 쳐야 된다는 소리인데 200을 갖다 맞추는 게 어려우니까. 어렵죠. 그래서 프로들이 80% 70%의 힘으로 볼을 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클럽별로 일정한 거리가 가면 되니까. 바로 꺾었다가 그대로 쿡, 그대로 쿡. 네, 이제 공이 눌려 맞잖아요. 그
네. 흔히 얘기하는 디봇을 까고 나가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골프하는 사람들 자기 전에 맨날 유튜브를 보잖아요. 네, 맞죠. 근데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모양이 안 나와, 암만 해도. 그죠. 유튜브에서 프로들을 보고 막연하게 정석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신체 조건에 맞는 스윙을 더 효율적으로 배우시는 게 제가 볼 때는 1년 안에 90대 깹니다. 정말이에요? 네. 지금 100개를 깨시는데 2년이 걸리셨대요. 네. 앞으로 1년 안에 90개 치실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묵직하고. 야, 미쳤다, 이거 진짜. 그죠? 진짜 손맛 좋죠? 아니, 완전 달라요, 내가 알던 거랑.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너무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정확한 컨택에 대한 느낌을 모르고 자꾸 어려운 동작들을 따라하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쉬운데요? 미쳤다, 이거. 하나. 둘, 펀치! 이거야. 샷. 이거야? 네. 미쳤다, 이거 진짜. 이걸 눌러친다고 합니다.